먼저 박강남 선임 연구위원 기다리고 계신데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오늘 좀 하루 종일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뭐 장도 좀 어렵고 힘들었는데 어떠셨습니까? 뭐 일단은 국내 시장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컸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했지만 예. 그렇게까지 뭐 임팩트가 있는 하락,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질서 없는 하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중국 증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뭐 예. 당연히 홍콩에 대한 또 세계 협정에 대한 이제 파기에 예. 대한 이제 미국의 이슈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미중 관련된 갈등 이슈는 좀 지속돼 온 게 연속성이 있었던 거고요. 예. 그래서 뭐 대략 상위 종합 지수부터 해서 심천 지수까지 예. 한 1% 내외, 1% 조금 넘는 수준으로 하락을 했었거든요. 우리 시장하고는 조금 궤를 달리 하는군요. 예. 궤를 좀 달리 했고요. 예. 거래량도 좀 줄었고요. 예. 이제 3거래일 연속 1억 위안을 넘어가다가 한 0.86 위안 정도로 거래량도 좀 줄었고 예. 그리고 뭐 특별하게 그렇게 뭐 이슈가 될 만한 일들이 금일은 좀 없었다. 뭐 여기도 FOMC랑 좀 비슷한 내용의 내용은 하나 있었는데 네. 이제 LPR 금리라고 하는 중국의 이제 예. 기준금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을 4개월 동안 이번에도 동결이 됐거든요. 예. 1년물 금리하고 5년물 금리가 동결이 됐는데 사실 이거는 저는 시장에서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좀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상무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수만관을 예.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대수만관이 농경지에 물을 가득 채우는 관계법을 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도한 유동성을 부여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해왔던 바입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유동성을 조이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합리적인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네. 대신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지금 금일 중국의 뭐 유동성 이슈 때문에 빠졌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냥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 예. 거기에 영향을 받았고 다만 중국은 우리나라와 대만하고는 달리 조금 안정적인 하락세였다. 뭐 하락이 대만이 많이 빠졌습니까? 대만도 많이 빠졌습니다. 지수가 대만 지수가 얼마나 빠졌습니까? 대략 한 3.4%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정도 빠진 거 같아요. 아시아권역에서는 그럼 코스피 코스닥을 제외하고는 대만 지수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4%대 빠졌단 말입니다. 네. 대만 지수가 3%대 초중반 빠졌다면 대만의 가장 시가총액이 큰 기업은 역시 반도체 파운드리죠. 네, 예, 맞습니다. TSMC인데 TSMC는 얼마 빠졌습니까? TSMC도 대략 한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네. 2.91% 하락을 했는데 예. 저희가 또 잘 알고 있는 파운드리 중에 하나인 미디어텍 같은 경우에는 예. 7%가 넘게 빠졌습니다. 더 많이 빠졌네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아시아 시장의 하락세 중에 유독 한국 시장의 양대 지수와 대만 시장의 지수 그리고 그 대만과 한국 시장의 넘버원 주식인 반도체 주식이 빠졌단 말이죠. 이건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을 수 있겠군요. 그냥 우리는 우리 시장이 코로나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대만은 뭐 코로나가 다시 뭐 창궐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있죠. 예, 맞습니다. 저가 개인적인 상황으로 사실은 금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움직임이 조금은 중요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이제 반도체 지수 위주로 빠졌 물론 국내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슈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예. 특히 IT 섹터 위주로 굉장히 강한 매도세가 나타난 거는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 대만도 사실은 비슷한 그림이었을 것으로 좀 보고 예. 있고요. 근데 그 이유를 간간히 따져보면 미국에서 이제 화웨이 규제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우회로까지 우회적으로 반도체를 사는 것까지 다 차단을 했고, 근데 거기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어차피 화웨이가 사주지 못하는 반도체는 화웨이 말고 다른 기업들이 나누어서 사주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을 거야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들어온 이제 시장의 평가였던 것 같은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반도체 전체 총량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 화웨이가 200을 차지했는데 반도체가 전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뭐 1000이라는 금액을 예. 좀 가지고 갔다면 화웨이가 대략 가장 많이 사주는 회사는 애플이고요. 두 번째 회사는 삼성이고 세 번째가 화웨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대략 화웨이가 그중에서 한 20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 이런 반도체 규제나 미국의 규제 때문에 그 200에서 한 100 정도가 줄어든다고 가정을 해보죠. 내가 네. 가정을 해봤을 때 그럼 나머지 100을 뭐 애플이 50을 가져가고 삼성이 50을 가져가면 전체 총량은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다 가져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오늘 시장을 조금 짓눌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지금 8월
중하순으로 넘어갑니다만 9월까지는 유예가 돼 있는 상황이었고 화해에 대한 제재가 추가로 나온 건 사실입니다만은 트럼프 행정부의 화해 때리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한국 주시장 미국 저 아시아 마켓에서 한국과 대만이 빠졌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넘버원 주식인 반도체 주식들이 또 우리 코스닥도 굉장히 많이 빠진 것 중에 보면 박강남 선임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안에 반도체 산업에 줄을 대고 있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 줄을 대고 있는 부품 소재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는 어쩌면 오늘 새벽에 전해진 FOMC 의사록, 그러니까 7월 의사록에서 얘기된 대차대조표의 자산을 급격하게 늘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얘기 중에 혹시 이게 연준 의사 결정자들이 너무 급격한 약달러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한 거 아닐까? 약달러가 반전했죠, 그죠? 반전했습니다. 반전했죠. 그럼 약달러가 반전한 상황에서 신흥국 주식은 약세로 갈 가능성이 많아지는데 대표적인 주식시장은 한국과 대만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대표 주식이 그런 거라면 그 축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뭐 일단은 제가 원래 FOMC 말씀을 뒤에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네, 너무 궁금해서 제가 네, 지금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달러 약세 관련된 부분은 저는 달러 약세를 그러면 연준이 이제 과도한 달러 약세를 지양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양할 필요는 예. 분명히 있으나 연준 입장에서도 항상 얘기하죠. 과도하게 모든 게 움직이는 자산 속도가 빨리 움직이는 걸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예. 미국의 입장에서 달러 약세는 유지되어야 될 필요가 하나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연준의 기본적인 스탠스 혹시 그림을 보여주실 수가 있을까요? 예.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율하고 실질 금리 예. 그다음에 명목 금리라고 할 수 있는 10년물 국채 금리의 추이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 예. 일단 축이 좌측과 우측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좀 갈라서 보셔야 되는데 예. 마이너스 영역에 있는 거는 이제 실질 금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 저 플러스 영역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예.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소위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명목 금리가 크게 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으로 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정책들을 펴온 거고 그게 지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먹혀오면서 뭐 기술 대형 성장주들이 계속 갔던 예. 그런 그림이었다고 하면 예. 이제 달러 인덱스 얘기를 여기서 드리자고 하면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갔을 때 유리한 부분이 뭐냐? 그럼 미국의 수입 물가지수가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지속시켜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예. 저는 이제 그런 그림에서 만약에 달러 약세가 과도하게 진행되는 부분은 분명히 불편하지만, 예,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달러로의 선회를 연준의 의사결정자들이 원했던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예, 이렇게 결코 아닐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단기간에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보면 103 수준에 있던 게 92, 93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통화고 기초통화인 달러가 단기간에 너무 약세였던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 시점이라는 게 7월 의사록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담감을 어떻게 보면 대차대조표. 왜 돈을 달러를 더 많이 풀면 어쨌든 달러 약세 기조가 더 강화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컨트롤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방송을 하루 오는 차 안에서 살짝 생각을 해봐서 박강남 선임의 의견을 여쭤봤는데 일부는 맞고 그러나 펀더멘탈리 근본적으로는 맞지 않은 분석인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계속 가볼까요? 중국 시장은 그랬고요. 네.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좀 보면 유럽 네. 시장은 이제 아시아 증시가 원체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 영향을 좀 받는 걸로 보이는데 이제 닥스 지수는 한 1.3% 정도 빠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유로스톡스 50 지수도 한 1.3% 정도 하락하는 그림입니다. 예.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상황은 유럽 증시는 일단 코로나 영향권에 있는 것도 아직 있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아시아 증시에서도 이런 하락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에 네. 한번 지켜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열려봐야지 사실 유럽도 이제 본 게임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때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코로나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 독일 같은 경우에도 18일에 1,400명 수준으로 소폭 줄어들었었어요. 1,600명이었다가 예. 1,400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1,595명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도
비슷한, 그러니까 증시가 세게 치고 갈 만한 상승 모멘텀을 막아주는 요소들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조금 제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건, 이제 유럽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사망자 추이가 크게 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근데 스페인에서 전일에 사망자가 대략 두 자릿수 초반대로 유지했었거든요. 뭐 10명 나올 때도 있고 20명 나올 때도 있었지만, 예. 어쨌든 그 정도 수준을 한 달, 두 달 이상 유지를 하다가, 예. 어제 한 127명 정도. 오, 많이 늘었네요. 네, 로 좀 늘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추정에 보건대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일감 확진자 수가 막 6,000명 수준까지 늘었었거든요. 네. 물론 지금 소폭 줄어서 한 3,000명 수준 뭐 이때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예. 이제 병상에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충분히 여력이 있는 유럽의 국가들 소위 1,000명대 수준은 우리가 감내할 수 있어. 과거에 뭐 7,000명, 8,000명까지도 받아봤으니까. 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의료 시스템에 과부하가 오지 않는데, 예.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런 6,000명 뭐 이렇게 넘어가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그런 의료 시스템에도 일부 부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추세는 조금은 하루 며칠 정도는 더 좀 꼼꼼하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유럽 국가 간의 국경을 통제했던 걸 푼 지가 꽤 지났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유럽의 휴가 시즌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여행을 많이 갔을 가능성이 있대. 스페인 내부에서도 아마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았을 테니까. 다만 걱정은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데서 확진 수가 늘고 사망자 수가 같이 는다면 조금 겁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의료 시스템이 박 의원, 저 박강남 선임 말씀대로 독일이나 영국에 비하면 굉장히 열악한 나라들이니까요. 예. 물론 이제 아직은, 예. 예, 아직은 추세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네. 자, 유럽 쪽은 어쨌든 약세인 건 사실입니다만은 아시아장에서 특별히 한국과 대만과 같은 그런 폭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장으로, 예, 한번 가볼까요? 선물이, 예. 보니까 나스닥 선물이 지금 현재만 놓고 보면 0.1% 초반, 0.11%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다우지수가 비교적 크게 빠지는 거죠. 0.4. 네, 맞습니다. 그리고 S&P가 한 비슷하게, 네, 0.36 비슷하게 빠지고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FOMC 얘기를 아까 잠깐 말씀을 서두에, 예. 드렸지만 여기서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저는 시장의 흐름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기존의 나스닥 위주의 강세, 소위 얘기하는 기술 성장주 위주의 강세, 예. 달러 약세와 이제 소위 얘기하는 국채 금리가 계속 저금리 상태가 유지되는 상태가 크게 바뀔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라는 게, 예. 오히려 FOMC 회의 발표를 되고 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이제 뭐 대부분 시장에서 평가하듯이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들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조금 저희가 풀어서 보면 말씀드릴 내용이 좀 있습니다. 연준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7월이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시장보다 연준은 경기 상황을 보수적으로 봅니다. 예. 예, 보수적으로 본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한 게, 이제 잠시만요.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지속되는 공중보건 위기가 경제활동, 고용, 인플레에 단기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중기적으로도 경제에 상당한 위험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즉슨 무슨 소리냐면 인플레이션율이 쉽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뜻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율이 사실은 최근에 올라올 거라고 예상이 되면서, 네. 국채금리가 튀었던 건데, 예. 그럼 연준 의원들 입장에서는 국채금리가 그렇게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런 상황을 이제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위원들 다수가 수익률 곡선 제한 및 타겟팅 정책이 현재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의 신뢰가 높은 상황. 그러니까 현 상황이 포워드 가이던스의 신뢰가 높다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게 어떤, 네. 얘기냐면 연준이 원하는 실질 금리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마이너스 1% 정도 수준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경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그럼, 네. 이제 좋게 보는 거죠. 그 부분은.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좋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여기서 YCC 같은 특정 정책, 장기 금리를 컨트롤하는 정책을 언급을 했을 때, 네. 그럼 시장에서 반대로 오해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 오해라는 즉슨 만약에 타겟팅한 금리 수준까지 금방 와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도 가능하다는 부분인 거죠. 그럼 굳이 내가 그런 경기가 내가 원하는 수준에서 잘 흘러가고 있는데 새로운 무기를 꺼내야 되느냐? 이게 만약에 긴축으로 해석이 되느냐라고 보면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개인적인 뷰가 두 번째 뷰가 있는데 사실은 연준이 지속적으로 얘기한 것 중에서 발맞춰서 같이 와야 되는 정책을 계속 얘기한 게 있어요. 예. 어떤 거냐면 미국의 재정정책입니다. 사실은 재정정책이 그건 진짜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사실은 연준 입장에서는 통화정책은 지금 제가 생각하는 다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 대신에 같이 발맞춰줘야 되는 게 재정정책이 따라와 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사실 최근에 재정정책 쪽에서 노이즈가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야간에 합의도 안 되고 있고 이미 대선 민주당 컨벤션 그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미 시작됐고 조만간 트럼프도 대통령 수락 연설을 해야 된 상황이니까 저게 대선 전까지 합의될까 뭐 이런 예, 공백이 맞습니다. 있는 거죠. 물론 이제 7월이기 때문에 조금 과한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연준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분명히 필요로 합니다. 그게 있어야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회복이 될 수 있을 그렇겠죠. 거라고 좀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정부가 재정정책을 먼저 선행적으로 꺼내지 않는 상황에서 예. 내가 통화정책상의 무기를 먼저 꺼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재정정책이 실행이 되고 나면 연준은 예. 충분히 그 재정정책을 뒷받침해줄 만한 예. 형태로서의 지원을 해줄 거다. 만약에 재정정책을 쓰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기대가 다시 과도하게 올라가서 명목금리가 튀어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컨트롤을 해줄 수 있는 정책들을 얘기할 거라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좀 저희가 또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은 사실 재무부가 장기채 금리 장기 국채를 발행을 많이 하겠다고 이제 공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2분기하고 3분기에. 근데 그때 보면 사실 연준이 이 얘기를 안 했다고 하면 저는 조금 스탠스가 바뀌었나라고 했겠지만 연준이 이 언급을 분명히 했거든요. 국채 발행량 증가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뉘앙스를 충분히 풍겼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거예요. 재정정책을 충분하게 써줄 때 우리도 네. 같이 움직일게. 그럼 저는 그게 기존의 스탠스에서 과연 변화한 게 있을까라고 네. 봤을 때 저는 없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연준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기초에 얘기했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저금리 환경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할 거야. 리스크 터지면 언제든지 우린 나설 수 있어. 라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박광남 선임의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연준은 그들의 스탠스를 거의 틀림없이 변경 없이 지켜나가고 있는데 시장이 너무 오버해서 예. 너무 빨리 나가다 보니까 시장이 오히려 연준 보고 좀 조금 더 빨리 따라오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정도의 스탠스지 예, 전 연준 자체의 어떤 스탠스 자체의 변화는 아니다 이렇게 예, 보시는 맞습니다. 거군요. 사실 그러고 나서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채금리가 한 4% 정도 빠지고 있거든요. 예. 예, 뭐 물론 뭐 금일 지수의 이런 하락에 대한 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 그런 영향들이 저는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드커브 컨트롤 관련해서 왜 그러면 이제 시장 원했으나 연준에서는 아직 그 YCC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는지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읽어보다 보니까 8월 14일에 메리츠 증권의 이승훈 애널리스트님이 쓰신 자료가 있더라고요. 예. 그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예. 일드커브 컨트롤을 사용했던 적이 미국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 그게 언제였냐면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미국이 YCC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럼 왜 했냐? 당연히 이제 전쟁이 일어났고 당연히 전쟁에 대한 물자를 조달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예. 국채 발행량이 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국채 발행량이 늘면 당연스럽게 그 비용에 대한 걱정이 되기 마련이죠. 그렇군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경기 부양을 위해서 국채 발행을 늘려야 되는데 비용이 늘어나면 안 되니까 그 금리를 저금리로 낮춰주기 위한 조치들을 연준과 같이 스탠스를 맞춰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때도 동일한 상황이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금액이 올라갔었냐면 이제 1942년 11월부터 총 8차례에 걸쳐서 1209억 달러를 전비를 조달했거든요. 채권 예. 발행을 통해서. 예. 근데 이제 42년 정부 채무 잔액이 955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마지막 발행 때는 2757억 달러까지 3배가 급증을 했어요.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아닌 돈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때 당시에 미국의 예. 재정이라든지 미국 연준의 어떤 캐파에 비하면 엄청난 거였네요. 예,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때 부작용이 생긴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냐면 이제 민간에서 장기물은 민간에서 잘 소화가 됐었는데 예. 단기물이 소화가 못 되면서 이때 당시에 연준이 단기물을 지속적으로 매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예. 일드커브 컨트롤 해줐야 되니까. 그렇군요. 예, 그래서 T-빌의 비중이 5년에 이제 전에 15.5%에서 5년 만에 91.7%까지 늘어납니다. 네. 예. 엄청나게 시중에 발행된 T-빌을
단기물을 연준이 거의 다 소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채권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T-본드, 그러니까 이건 비교적 장기물이고 네. T-빌은 단기물이고 이렇게 네, 나누는 거죠? 예. 그래서 연준이 보유한 국채에서 T-빌 비중이 65%까지 증가하는 그런 기형적인 상황이 됐고 예. 대차 대조표도 굉장히 확대가 됐죠. 사실 여기까지 그림은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이게 재무부가 지속적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연준은 YCC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할 때마다 야 조금만 더 해주면 안 돼? 조금만 더 해주면 안 돼? 이런 네. 식으로 연준의 독립성을 좀 훼손하면서 아, 시간이 끌리게 그러니까 정부와 연준 간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굉장히 피곤해지는 예, 상황으로 맞습니다. 연준 의사 결정자들은 그 YCC를 추억하고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시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지되는 끝나기까지 출구 전략을 마련할 때까지 9년 가까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안 할 거냐라고 하는 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인 게 그래. 만약에 상황이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이때도 해봤고 예. 어쨌든 출구 전략도 마련을 했었거든요.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만약에 그런 사태가 도래한다면 예. 사용될 수 있다. 자, 우리 박강훈 선생님께서 이제 미국 연준의 그 성명서가 아니라 그 저 의사록이죠. 7월 의사록을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사실 오늘 국제금융시장에서 가장 화두는 화제가 되고 있는 건 그 의사록에 어떤 얘기들이 있었나 이런 건데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용어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Yield Curve Control 이걸 줄여서 YCC라고 합니다. 일드커브라는 건 일드라는 건 수익률입니다. 채권 수익률이 5%냐 6%냐 할 때 그 수익률을 일드라고 하고요. 커브는 곡선 아닙니까? 그래서 통상 일드커브 하면 장기물과 단기물 사이를 쭉 있는 이 수익률 곡선이 나오는데 비교적 장기물이 높고 단기물이 낮게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박광론 선생님한테 10년 동안 나 돈 좀 빌려달라면 이자 좀 많이 내라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예. 내일 갚을게. 그러면 그냥 공짜로도 빌려주고. 예, 맞습니다. 공짜로 빌려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일드 커브죠. 그죠? 예, 장기물은 이자가 높고 단기물은 근데 이렇게 이제 장기물 금리가 막 뜨는 거를 방지해 주기 위해서 컨트롤. 그러려면 그 장기 채권을 얘는 뜨는 족족 연준이 사들이면 컨트롤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용어로 캡을 씌운다는 용어도 하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했던 시장 참여자들은 미리 채권을 많이 샀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한다고 하니까 나만 혼자 그냥 채권 샀네. 그럼 어떻게 되죠? 팔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채권금리가 뜨고 채권금리가 뜨는 거는 사실 주식시장에 그닥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그게 지금 소동이 일어난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 박강남 그 선임님 분석에 따르면 그럴 일 별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 거고. 저는 이걸 매파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버냉키 의장도 사실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도 동일한 YCC를 사용했던 적이 있었는데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가 좀 달라서 예. 단순히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오히려 YCC들을 하고 대차 대조표가 줄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기대 효과 때문에 실제로 장기물 금리가 얘네들이 이제 사줘야 되는 금액까지 올라가지를 못했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원래 양적 완화를 할 때는 일정 금액으로 꾸준히 사줄게 라고 하면 지금은 이 금리에 도달하지 않으면 난 안 사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산 거죠. 그럼 오히려 대차 대조표가 축소되는 효과도 좀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일본의 경우는. 물론 네. 좀 다르긴 한데 버냉키 의장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장기물 금리가 고정되고 향후 정책금리 수준이 타겟팅된 장기금리를 상회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 대차 대조표가 과도하게 늘어나고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기물 이제 소위 얘기하는 뭐 3년물 이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네. 몇 개월물이 아니라 단기물 위주의 이제 소위 얘기하는 패그는 포워드 가이던스 강화 차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준이 전혀 나쁘게만 본다 이것도 아닌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주식 시장의 급한 상승세를 제약하기 위한 의사록의 발언들은 아니었지 않겠나. 예. 그것도 7월 상황이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상상을 발휘할 수도 있으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연준 멤버들이 일드커브 컨트롤도 안 한다. 그리고 대차 대조표도 그렇게 급격하게 늘리지 않을 거다라는 뉘앙스의
회의를 하진 않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제 아까 반도체도 말씀을 드렸고 예. 그다음에 기존의 뷰가 변화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시장이 일부 조정은 지금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린 건 조정이다. 기간 조정이면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매도에 동참을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네. 추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 삼던지 예.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한번 다시 곱씹어보는 기회로 삼아주는 정도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저희 채널도 홍보를 할 겸 저도 회사에 있다 보니 홍보하십시오. 예, 저희 미래에셋 대우의 스마트머니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초우량 기업들을 주로 많이 좋은 자료로 분석해놓은 동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참에 조정이 올 때 내가 추가로 비중을 늘리고 싶다는 종목이 있으시거나 그런 것들을 보시면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조정 때문에 내가 팔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원래 주식의 기본 왜 이 주식을 처음에 샀을 때를 다시 곱씹어보는 용도로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알겠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댓글에 여러 가지 댓글들 달고 계시는데요. 다른 증권사하고 미래에셋 증권하고 뭘 해서 미래에셋이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오근영 팀장 그 소식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이런 날은 또 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패드 와처라고 여러분들이 다 칭송하는 오근영 팀장에 대해서 언제 나오시나 뭐 이런 거 예,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오늘 차 안에서 통화를 했거든요. 오근영 팀장하고. 월요일 아니면 수요일에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주요. 월요일 저녁 혹은 수요일 저녁에 나오기로 저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너무 상상력을 발휘하지 마십시오. 자, 미래에셋 대우의 박광남 선임 연구위원과 글로벌 마켓 브리핑을 들어보셨는데 이게 브리핑 수준이 아니라 분석을 해 주셨네요. 예. 정말 일신 우신 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